리스트 틀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아시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틀이 편한 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틀을 조금 제일 큰 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틀을 기본적으로 90cm 지름이 90cm 되지는 않지만 30cm 정도 되는 그러한 틀을 사서 이렇게 이제 가문비 나무를 이렇게 리스 틀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해서 긴 것을 이렇게 가운데 뉴핀 처리를 중간중간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은색 볼을 달았습니다. 그래서 성탄주일 꽃 장식 중에서 쓰는 주 색상은 이번 주는 흰색을 그러면서 은색 그 흰색 은색 그러한 색상을 주 색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 화기 위에다가 볼그한 화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위에 부분에 이렇게 화기에 그런 흰색 부분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중간에 이제 감무비 나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전구를 하나 달아봤어요. 이 전구는 색감은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색상에서 뭐 녹색이나 아니면 그런 조금 차가운 그런 계통의 전구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구를 그냥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밑에 리스 틀을 그 방향을 따라서 한두 줄이나 세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리스 틀이니까 프로랄 폼이 이렇게 가운데 리스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백묘국을 이 리스 틀 사이에 이렇게 장식을 쭉 이제 돌아가면서 방향은 전체 방향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흰색의 어떤 눈밭의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전체적인 초를 사이에 두고 프로를 폼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같은 흰색의 느낌이 나는 MGL 스프레이를 중간중간 동일하게 어느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은 꽃이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네 방향에서 골고루 꽃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리스트를 장식하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뒷부분은 앞부분보다 조금만 높게 해주세요. 조금만. 그래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나도록 리스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도록
서, 조금. 네,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린색의 삼봉이라는 국화죠. 근데 굉장히 우리가 색상이 아주 고운 연두색의 녹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봉 사이에 그러니까 방울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뒷부분도 이렇게 조금 마찬가지로 이 삼봉을 처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넣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서는 방향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전체적인 면이 차지하는 꽃이 차지하는 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드러나면 이 장식해 놓은 리스하고 볼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조금 방향을 한쪽으로 넣어요.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개 소국을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함으로써 좀 같은 흰색에서 느껴지는 그런 다양한 질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백묘국을 기본적으로 베이스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질감은 백묘국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백묘국이 너무 주저앉아 보이지 않도록 잘 어울려서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, 이렇게 소국까지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약간의 이제 색의 악센트를 너무 강한 장미라든지 그런 색으로 섞지 말고 석죽이 아주 뭔가 색감적으로 꽃의 그런 느낌 속에서 굉장히 겸손한 듯 하지만 이 안에 전체적인 그 다른 색상들을 굉장히 잘 받쳐주는 색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석죽을 사이사이에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지만 또 너무 감춰져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약간의 따뜻한 차가운 속에서 따뜻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이제 꽃잎이 너무 많이 붙어서 있으면 조금 이렇게 솎아서 좀 가벼운 느낌이 나도록 네 이렇게 해서 석죽을 중간중간에 좀 가벼운 느낌이 나도록 처리해 주세요. 이렇게 너무 매스로 무겁게 처리된 듯하면은 다른 소재를 좀 누르는 느낌이 나고 또 다른 흰색에 연계된 그런 색상보다 빨간색은 굉장히 튀는 그런 색이고 이 연두색과 아주 정확한 보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접 보색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느낌 나지 않도록 그리고 색감도
너무 양이 많지 않도록.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붉은색의 그런 느낌으로서 좀 따뜻해 보이고 좀더 포근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